그동안 재벌 대기업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자신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의 배분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즉 중소영세 기업들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에게 그 영향이 바로 그 수익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. 그것은 경제정책이 늘 노동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.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아무리 풀더라도 그 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그 직고용과 사내하청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결국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그냥 남겨둔 채로 대단히 일부만 해결된 것이 되죠. 저는 경제 문제에서 앞으로 재벌 대기업의 개혁 문제를 볼 때에도 그 노동 문제가 역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경제 문제는 복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.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재벌 대기업이 제대로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실제 삼성의 실효세율이 12%, 11%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2%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해낸과 아울러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좀 더 우리 아래에서부터 채우듯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에게 퍼져나가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. 이 복지 문제 역시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. 4,320원이고 내년에 4,580원이라는 거죠. 근데 두 사람이, 한 사람이 한 달 일을 해도 지금 92만 원 조금 못 되는데 100만 원이 되는